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경호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내용 중에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는 평생을 물속에서 사는 생물입니다. 등에는 사람처럼 척추골이 등뼈가 있고요. 아가미로 호흡하고 지느러미로 운동하는 그런 생물이 되겠습니다. 냉혈 척추동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뜻은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온이 15도면은 물고기의 체온도 15도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활동적인 물고기들, 방어, 삼치, 다랑어 종류 이런 종류들은 수온보다도 한 5도 정도 체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척추동물 아문에 속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고기 상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고기를 상징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 보시는 그림은 물고기를 뜻하는 이치스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통치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예수를 믿는 자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앞글자를 따서 이치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류학의 경우도 피시올로지가 아니고 이치올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징물을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잉어 왕상빈입니다. 효를 상징하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효를 상징하는 것들은 죽순을 비롯해서 검은 고 부채 이런 모든 것들이 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또한 효를 상징하고 입신양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장수들이 입었던 갑옷의 모양입니다. 갑옷의 모양을 보시면은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달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물고기는 언제나 눈을 뜨고 떼지어 다니는 그런 습성 때문에 이런 장수들도 항상 눈을 뜨고 경계를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장수의 옷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의 스님들이 쓰는 목탁입니다. 목탁의 양쪽에는 구멍이 있죠. 그 구멍은 물고기 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물고기의 꼬리 지느러미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물고기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구도에 정진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물고기들은 보고류를 빼고는 모든 종류들이 눈꺼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처럼 구도에 정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애논박이 물고기 부적입니다. 눈병이 걸렸을 때 소원 성취를 빌 때 조상들의 힘찬 생명력을 지닌 물고기의 영험을 이용하고자 했던 그런 부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물고기가 어느 종류의 동물 분류학적으로 속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았을 때는 척색 동물 문에 속합니다. 그러면 척색 동물은 어린 시기에 등뼈 대신에 척색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머리 쪽에 이렇게 척색을 가진 종류가 두색 동물인데요. 두색 동물을 대표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창고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꼬리 쪽에 척색을 가지는 종류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명 멍게가 되겠습니다. 우렁생이도 표준말이고요. 멍게도 표준말입니다. 과거에 우렁생이란 말은 생자가 타자로 타이핑하기가 곤란했던 시절에 너무 어렵다 해서 생겨난 말이 멍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렁생이도 표준말, 멍게도 표준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꼬리 쪽에 어린 시기에 척삭 또는 척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척색 동물에 속합니다. 그러면 척색 동물에 속하는 세 번째 종류들은 사람을 비롯한 포유동물을 비롯한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가 속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에 살고 있는 척추동물들은 어류를 포함해서 고래, 바다사자 종류, 그리고 파충류인 거북 종류들이 대표적으로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척색 동물 중에서도 척추 동물에 속하는 어류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류는 척추 동물의 48.5%, 약 50%를 차지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3만여 종의 종들이 분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1000종 이상이 연근해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는 그림은 원시적인 입을 가지고 있는 옹구류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턱이 없기 때문에 무왕류라고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비공 어류란 말도 쓰고 있습니다. 옹구리의 특징적인 것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턱이 없고 예비공은 하나다. 그래서 단비공 어류다. 아가미는 6쌍에서 15쌍까지입니다. 많게는. 비늘이 없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골어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어류를 대표하는 종은 상어 종류, 가오리 종류, 홍어 종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골격은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골어류라 그러고요.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무왕류는 턱이 없었죠. 그래서 이 종류들은 턱을 가지고 있고 부레와 폐가 없습니다. 창자는 나선 창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레가 없다는 것은 부레가 있어야만이 물 위에 뜨기가 쉬운데요. 상어 종류들이나 이런 종류들은 부레가 없습니다. 대신에 몸이 가볍게 물에 뜰 수 있도록 간이 다른 어종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간에는 지방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상어나 홍어, 가오리 종류들이 물에 떴다가 가라앉고 또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골오류입니다. 세 번째. 경골오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청어, 보고 종류들, 농어 종류들, 돔 종류들, 이런 모든 어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골격은 경골로 되어 있고요. 아가미는 4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외세공, 아가미 뚜껑은 하나지만은 안쪽에 아가미는 4쌍으로 되었고, 비늘의 형태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부레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종류들도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참 이게 실라칸스라는 생물입니다. 1938년 아프리카 근해에서 나티메리아라는 여성 어류학자가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나티메리아 칼라름네라는 학명을 붙였고요. 현존하는 살아있는 하습 어류가 되겠습니다. 이미 멸종해버린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1938년도에 이렇게 발견돼서 살아있는 화석 어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래 그림은 폐허가 되겠습니다. 폐허는 여름철에는 여름잠을 자는 그런 종류가 되겠고요. 분포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메리카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옹구류입니다. 이에 그림은 부산 자갈치에서 유명한 꼼장어가 되겠죠. 곰장어 또는 꼼장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표준 명칭은 먹장어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먹장어는 눈이 없습니다. 눈이 퇴화되어 있고요. 아주 단순한 형태로 원시적인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칠성장어인데요. 아가미 구멍이 7쌍입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7개의 별처럼 아가미가 생겼다 해서 칠성장어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이들 역시 항문도 있고 비뇨생식돌기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도 있고요. 수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골오류를 보시겠습니다. 상어 종류죠. 상어 종류는 아가미가 이렇게 5쌍에서 한 6쌍 되거든요. 그림의 3번을 보시면은 애세공입니다. 이 상어는 애세공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눈 바로 뒤에, 4번 눈 바로 뒤에 5번 분수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5번 분수공을 다른 말로는 호흡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레가 없기 때문에 이들 상어 종류들은 바닥에 자주 가라앉게 됩니다. 바닥에 가라앉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찌꺼기, 온갖 오염물질을 입을 통해서 마시게 되기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고 바닥에 앉았을 때는
5번 분수공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수공 또는 호흡공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두 개의 교미기를 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골오리 중에 홍어 종류를 보실게요. 홍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그림을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 수컷의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커다란 교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그 꼬리 쪽에가 제1, 제2 등 지느러미가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 상어와 마찬가지로 눈 뒤쪽에 이렇게 3번 보시면은 2번이 눈이고요. 3번이 분수공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분수공 또는 호흡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골오리 중에 보시는 그림은 농어 종류가 되겠습니다. 점농어 종류가 되겠는데요. 역시 이들 종류들은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가시도 있고 줄기로 되어 있고 가슴 지느러미도 있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12번 보시면 옆줄이 되겠습니다. 한자어로는 측선이라 그러죠. 측선의 경우는 모든 물의 흐름, 물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측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형태적으로 쉽게 분류하는 방법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여기 덕대와 병어를 예로 들어놨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생김새가. 그렇지만은 왼쪽에 있는 덕대의 경우는 꼬리 지느러미가 이 아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 턱이 이 턱에 비해서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병어 종류를 보시면은 병어는 이 턱과 아래 턱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도 이의 상엽과 하엽이 거의 일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어와 덕대를 구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그러면 눈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광어로 알고 계시는 넙치입니다. 넙치. 넙치는 순수한 우리말 표준명입니다. 넓다란 물고기란 뜻이 되겠죠. 광어는 넓을 광자의 고기어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넙치라고 쓰시는 게 표준말을 쓰시는 거고 또 우리말을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전넙치나 넙치는 물고기도 사람처럼 머리를 위로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배가 앞쪽으로 했을 때 눈이 다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줄가자미, 돌가자미는 세웠을 때 머리를 위로 세우고 배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눈이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넙치 종류는 왼쪽, 가자미 종류는 오른쪽에 눈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넙치는 두 글자 왼쪽이고 가자미는 세 글자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눈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쉽게 구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가로냐 세로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넙치 가자미도 머리를 위로 사람처럼 세워서 기준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돌돔이나 범돔의 경우도 머리를 위로 세웠을 때 돌돔의 경우는 옆으로 가로줄이 되겠고요. 범돔은 밑으로 세로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이런 형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고기의 산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고기는 크게 난생, 난태생, 태생어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성의 분화로 봤을 때는 체내 수정하는 종류도 있고요. 체외 수정하는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종류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종류도 있고요. 어떤 종류는 자웅동체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컷과 암컷이 다른 자웅이체겠죠. 그렇지만은 자웅동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물고기는 놀래기 종류가 되겠죠. 이런 종류들은 성전환을 하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연골오리 중에 가장 작은 크기의 두툽상어가 되겠습니다. 이 두툽상어는 이렇게 산란기가 되면은 교미를 통해서 체내 수정된 알을 다음과 같이 산란을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양쪽 수란관을 통해서 두 개의 알이 지금 산란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그 암탉을 잡아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암탉의 난소를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란 노른자
노른자의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두툽상어처럼 형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이 성숙이 되면은 남각선이란 곳으로 양쪽에 가서 이렇게 알 껍데기가 형성이 돼서 키틴질로 된 알 껍데기가 형성이 돼서 수란관을 통해서 두 개의 알이 이렇게 자연에 산란하는데 두툽상어는 해조류가 무성한 곳에 산란을 해서 이 알들이 한 4개월 이상 되면은 어린 두툽상어 새끼가 남막을 뚫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마의 산란 행동입니다. 해마의 경우는 암컷 해마가 수컷의 육안항에다가 산란을 해줍니다. 수컷의 육안항에 들어간 알들은 수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부화가 되고 태어난 것들이 수컷의 영양물질을 받고 자라다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수컷이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생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산천어, 연어 종류들은 이렇게 바닥에다가 알을 암컷이 산란하고 수컷이 주변에서 정자를 뿌려서 수정을 하는, 재수정을 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에서 태어나는 종류들을 난생이라고 그럽니다. 다음 난태생어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우럭, 표준 명칭이 조피볼락이 되겠습니다. 조피볼락의 경우에는 난생과는 다르게 교미를 통해서 체내에서 수정이 됩니다. 체내에서 수정된 알에서 알들 부화해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난항을 달고 체외로 나옵니다. 그래서 난항을 달고 있기 때문에 난태생어류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생어류입니다. 해산어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왼쪽 그림 망상어 종류나 인상어 종류들이 대표적인 태생어류고요. 열대산 뭐 구피라든지 열대산 송사리 종류들 중에 일부 종들이 이런 태생입니다. 새끼를 출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난태생과는 다르게 어미의 탯줄에 영향을 공급받다가 태어나기 때문에 태생어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류의 진기한 산란 습성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납자루 종류가 있는데요. 대칭이라든지 말조개, 펄조개, 이매패 세강내에다 산란을 합니다. 우렁생이 종류의 이 세강에 산란하는 종류는 물고기 중에 실비늘치가 있고요. 왕개의 세강에 산란하는 종류는 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가시망독이 돌멍개의 체강에다 산란하는 모습도 저희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가시망독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가시망독의 알입니다.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체내 수정된 알을 암컷이 이렇게 돌멍개의 체강에다가 산란관을 이용해서 산란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멍개의 체강 내에서 가시망독의 어린 자어들이 부화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미 자신이 보호하는 물고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닥에 침성란을 산란하는 종류들, 꾹적이라든지 망둥어 종류, 노래미, 진노래미 종류들 이런 것들은 알을 수컷이 보호하면서 보호한 알들을 부화할 때까지 지키게 됩니다. 흰둥가리는 바위라든지 이런 곳에 알을 붙여서 산란하게 되겠고요. 이런 배도라치 종류들은 역시 안밤 돌 밑에 조그만 돌 밑에 이런 데에 알을 일렬로 바른 형태로 산란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그 종류가 산란한 곳에 알을 탕란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꺽지와 감돌고기가 있는데요. 이들 어종들은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특산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꺽지가 산란한 곳에 감돌고기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렇게 꺽지 알 주변에다 산란하고 가버린 형태. 그러면은 꺽지는 자기 알인 것처럼 끝까지 지켜서 감돌고기 알이 부화하고 꺽지 자신의 알이 부화할 때까지 이렇게 수컷이 지키고 보호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게 꺽지 모습이고요. 주변에 감돌고기들이 몰려와서 꺽지가 이렇게
산란한 알 주변에 감돌고기들이 산란해놓고 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사진도 저희 실험실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안쪽에 꺽지알들이 있고 주변에 감돌고기 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은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한국 특산어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얼룩동사리 망둥어 종류들의 발생 과정을 보시면은 수정이 되기 전에는 둥근 형태를 하고 있다가 알이 수정이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이런 형태를 합니다. 여기에서 세포 분열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렇게 부화를 하게 되겠는데요. 부화해서 성장하는 성장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변태하는 물고기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가 개구리 되듯이 이 물고기도 변태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재현성 변태가 되겠는데요. 가자미라든지 넙치 종류는 어린 시기에 양쪽에 눈이 있다가 시신경 교차에 의해서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재현성 변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일반적인 물고기 형태를 취하다가 성장하면서 어미의 형태를 닮아가는 변태, 이런 변태를 재현성 변태라고 그럽니다. 네, 다음 후발성 변태가 되겠는데요. 크게는 뱀장어목 어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뱀장어목 어류들은 어린 시기에는 버들림 모양의 넵토세팔루스 유생 시기를 거쳐서 실뱀장어가 되고 이렇게 뱀장어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종들은 발생 초기에는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다가 성장하면서 어미의 형태를 닮아가는 그런 변태를 한다고 해서 후발성 변태라고 그럽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혼합형 변태가 되겠습니다. 개복치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개복치는 어린 시기에는 꼬리 쪽에 꼬리 쪽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점점점 꼬리 쪽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이게 역시 재현성 변태와 후발성 변태를 혼합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생물이 개복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고기의 식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고래상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크죠. 10m 이상, 15m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 큰 물고기들이 입을 쩍 벌리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플랑크톤을 들이마시면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큰 물고기가 육식성이었다면 주변에 많은 작은 물고기, 크고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먹었겠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플랑크톤을 물을 계속 빨아당기면서 걸러먹기 때문에 여가 섭취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수중에서 계속적으로 플랑크톤을 걸러먹는 그런 종류들이 되겠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돌목상어, 정어리, 전어, 은어, 해마 이런 종류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초식성 어류입니다. 주로 수초나 해조류를 먹는 습성을 가진 거죠. 이 그림은 숭어입니다. 숭어 같은 경우도 김양식장 주변을 한번 지나가면은 때로 몰려 지나가면은 김양식장의 김이 상당량이 줄어드는 감소하는 그런 먹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에 좀 피해를 주는 그런 종류도 되고요. 여기에 놀래기 종류라든지 이런 돔 종류들이 수초나 해조류를 주로 먹고 사는 종류가 되겠고 담수 어류 중에는 대표적인 게 초어가 초식성 어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식성 어류입니다. 대부분의 물고기가 육식성인데 바다에 살고 있는 아기 종류라든지 육상에 살고 있는 꺽지 종류라든지 농어 종류라든지 이런 돌팡망둑이라든지 망둥어 종류 이런 것들이 주로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 새우 종류를 주로 먹고 사는 육식성 어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생과 기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리공생인데요. 여기 보시는 사진은 빨판상어입니다. 황새치나 상어의 몸에 달라붙어서 같이 기생생활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종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상리공생이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익을 주는 것이죠. 곰치의 입을 청소해주는 청소놀래기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서로 상리공생하고 있는 종류가 되겠는데요. 딱총새우가 망둥어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공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잡식성 어류입니다. 이것저것 식물, 동물 가리지 않고 먹는 어종들이 우리 담수 어류 중에 잉어라든지 붕어, 멀개 종류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흡인식성 어류입니다. 먹이가 되는 동물이 숨어있는 곳에다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먹이를 먹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어류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철갑상어 종류들이 있는데요. 철갑상어는 캐비어로 유명한 생물이 되겠죠. 그래서 캐비어는 철갑상어 알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비싼 고가의 그런 알이 되겠습니다. 기생성 어류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칠성장어라든지 먹장어 이런 형태들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각질로 된 이빨들을 가지고 있어서 딱딱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숙주의 혈액이라든지 살이라든지 내장 같은 것을 파서 먹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류의 해유를 크게 세기해유, 산란해유, 성육해유, 계절해유, 삼투절절해유, 양측해유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먹이를 찾아가는 해유를 세기해유라 그러고요. 산란기 때 이동하는 해유를 산란해유라 그럽니다. 뱀장어는 먼 바다로 나가서 산란하고 있고요. 연어나 송어는 바다에 살다가 육지에 올라와서 산란하기 때문에 소화해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육장을 찾아가는 해유가 있고요. 또 은어처럼 양측, 민물과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하는 양측 해유성 어종들도 있습니다. 어린 시기에는 바다에 살다가 성장하면서 일급수 담수에 올라오는 그런 해유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물고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밥상에 매일 올라오는 식탁에 올라오는 이 물고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수산물 소비가 약 60kg에 달합니다. 평균적으로요. 세계에서 1위입니다. 쌀도 소비가 60kg입니다. 육고기는 44kg 정도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산물, 해조류를 포함한 수산물이 우리 국민들 식탁 위에 풍성하게 항상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갖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